내게 더 가까이 다가올래. Tell me baby, love me baby, 더 가까이 와봐. 이상형님 10개 선물을 주시다니 이상형님 배우세요. 1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필충만 하네. 필충만 하다고? 내 이상형에 대해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? 제 이상형은요, 이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. 첫 번째, 젓가락질 잘하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, 향수를 뿌리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. 언제나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전 언제나 좋은 향이 나는 사람. 저 발냄새도 안 나요, 진짜. 세 번째, 술을 자제하면서 마실 수 있는 남자. 마시면 한 번 마시기만 하면 항상 취하는 남자. 절대 안 돼요. 정말 평생 힘들 것 같아요. 제가 진짜, 제가 애를, 내 아들을 키우기 행복해야지. 내가 아들 둘 키우는 맛으로 살 순 없잖아요, 맞죠? 제가 왜요?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? 네 번째,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. 양심의 가책을 되게 잘 느끼는 사람. 정말 내가 잘못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먼저 사죄를 하려고 오거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빨리 인지를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.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 좋아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게으른 사람 싫어요. 저 게으른 사람 너무 싫어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. 그리고 여섯 번째, 조심성이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. 매사에 이런 것들 있죠. 그러니까 뭐 콜라를 따를 때 SM님 1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, 컵에 콜라를 따를 때 항상 뭐 다 튀기고 따르는 사람이나 그런 거. 너와 이상한 결론은 선비 하는데 정답이에요. 선비 아닌 사람 솔직히 싫어요.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개 싫어요.